한글로 동서로 읽히는 이 단어는 네 가지 뜻이 있죠. 우선 두 개를 모두 일성일성으로 읽을 때는 그야말로 동서남북의 동서입니다. 동시일성으로 읽을 때는 동서가 되고요. 뒤에를 경성으로 읽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뒤에를 경성으로 읽을 경우는 겉, 물건, 추상적인 것과 실제 물건이 다 되고요. 음식이 되고 욕이 됩니다. 욕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약한 것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욕이지요. 놈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일성 경성으로 읽는 동시의 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당신이 뭘 먹고 싶으면 나도 같이 먹어주고, 당신이 술을 마시고 싶으면 술을 같이 마셔줄게. 음식이라는 뜻이었고요. 상속인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你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你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你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你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你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你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你想吃东西，我就陪你吃东西；你想喝酒，我就陪你喝酒。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让你当律师，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여기에 동시는 추상적인 어떤 것이 되지요? 물론 실질적인 물건도 될수 있겠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너한테 줬지. 네가 학교 다니도록 대주고, 널 변호사 되게 만들고, 나는 그가 나에게 뭘 남겨줬나? 역시 지정은 에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让你当律师。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让你当律师。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让你当律师。 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让你当律师。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让你当律师。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 让你当律师，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父亲把所有的东西都给了你，供你上学，让你当律师，我呢？他给我留下了什么？욕으로쓰이는동시는그냥도욕인데부시를붙여도욕이에요부시동시그러면사람도아니다인간도아니다뭐이런욕이됩니다我要是真这么说了，我说了，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王八蛋，真的。咱们结婚吧，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술 마시고 오라고 말을 한 후에 그 다음 날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말했다면, 사실은 내가 그렇게 말했지, 실제로. 果然은 그냥 해석해도 문맥이 이어지는데 사람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나 구어라는 정말 나쁜 놈이다. 내가 개새끼다. 정말이다. 我要是真这么说了啊，我说了，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说王八蛋，真的。我要是真这么说了啊，我说了，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说王八蛋，真的。我要是真这么说了啊，我说了，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说王八蛋，真的。我要是真这么说了啊，我说了，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说王八蛋，真的。我要是真这么说了啊，我说了，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说王八蛋，真的。我要是真这么说了啊，我说了，
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是王八蛋，真的。我要是真这么说了啊，我说了，那我果然就太不是东西了，我是王八蛋，真的。奋斗에나오는문장을볼까요여기에똥씨는그야말로실제물건입니다我的东西都收拾好了我刚才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내물건은다챙겼다조금전에물건챙길때그제서야발견을했는데대부분이다네가사준거더라我的东西都收拾好了啊我刚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我的东西都收拾好了啊我刚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我的东西都收拾好了啊我刚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我的东西都收拾好了啊我刚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我的东西都收拾好了啊我刚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我的东西都收拾好了啊我刚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我的东西都收拾好了啊我刚收拾东西的时候才发现大部分都是你买的